신랑이 나 없으면은 못 산다. 네 없으면은 나 죽는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정말로 다른 여자 안 보고 평생 죽을 때까지 너만 바로 바라보고 살게. 그 언약 받으면서 결혼하셨어요. 그 언약을 받아놓고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사람 있네. 이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진짜 결혼 짠짠할 때는 마음은 반 내키지만 반은 내키고 반은 안 내키지만 그랬어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해 준 사람이라면 아, 나 일평생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짠짜단했어요. 근데 엄마 어떻게 딴따단 해놓고 나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할게요. 1년. 1년 반. 1년 반 만에 딴따단은 어디 갔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났네. 맞죠? 3월 달에 바람났나요? 정확한 건 모르고요. 3월 27일, 28일. 그때 발견을 했어요. 그쵸? 왜나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3월 달, 3월 27일, 28일. 바람 나면서, 발견하면서, 언니가 심장을 크게 다쳐버린 거예요. 차라리, 여자가 있다는 소리만 들어서 조용히 끝났더라면, 덜, 내가 마음에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순간, 그를 발견한 순간, 여자랑 같이 있는 거를, 언니 발견했죠? 아니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냥 연락하는 거를 알게 그러니까 돼서. 뭔가를 발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늘에 새까만 게 지금 보이거든요. 새까맣고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비닐 게 있으면 빙 돈다 그래야 되잖아요. 빙 돌면서 여기가 심장이 팍 주저앉는 느낌을 그때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냥 아니면 아니다고 좋다고 내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잖아. 성의 없는 대답을 하지 말고 긴 것만. 진짜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느낌. 그때 제정신 예. 아니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그때 나한테 모든 병이 같이 다 와버렸어요. 내가 집, 어제까지만 내가 하하 웃었어. 어제는 하하 웃었는데, 그거 3월 27일, 28일, 그럼 지금 날짜까지 다 보고 있어, 눈으로. 크게 보여줘서. 그때 내 몸에 완전히 열이 확 나면서, 이 불안증이, 심장이 확 놀랬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닌가요?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채 얼마 안 돼서 5, 6 정도 때그달 해에 내 신랑하고 이별을 하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참고 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5, 6월 달 이별하라는 수가 완전히 들어왔어, 이제. 참고 사는 것은 언니 혼자만 참고 살았던 거지 신랑은 언니한테 아예 곁을 안 줬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언니한테 마음 조차를 안 줬고, 언니 역시 빈털터리하고 사는 것을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그쵸? 내가 굳이 과거 이야기를 왜 끊느냐? 언니가 지금 몸을 떠는 게,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미풍으로 에어컨을 떨어서 한게 아니라, 심장 한쪽이 딱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증이라 그래야 되죠. 불안증에 내 몸이 여기에서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못 올라가니까, 네 고개가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어떻게 말하면, 풍 쪽의 병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언니가 아무리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 한들, 또 불안증 약을 먹는다 한들,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애들의 책임감은 그때부터 모든 거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모든 나는 일을 별로 안 해봤어 뭐를 뭐 별로 안 해봤어 모든 것은 언니가 다 감당을 했어야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애기들 어린 나이에 애들 누구한테 맡겨놓고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 고생 우리가 산전수전 고생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정말. 빨리, 일 끝나고 애들 밥 차려줘야 되고, 또 내가 그 집에 애들한테 실수해서
뭐 잘못하면 잘리지 않을까. 그 불안증이 지금 날까지 네. 언니 머릿속에 언니 가슴속에 먹고 사는 게 포도층이라 그래야 되지. 포도층이 이런 거구나. 지금 언니를 보면 딱 나를 보는 것 같아. 나 없으면 유지 안 돼. 딱 그거야. 나는 지금 언니 자식들이 이제는 웬만큼 컸다고 봐요. 네. 어린아들 공부하고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봐요. 네, 다 졸업했어요. 원망스러워요. 애들이. 나 아까 지금 애 하나 조져서 보냈는데 이 정도로 엄마가 응? 아프면 지들이라도 우리 엄마가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엄마 좀 쉬어봐. 그리고 엄마 이거 우리 마음의 병 고치자. 근데 그렇게 말한 자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날 이때까지? 왜 돈이야? 걔들한테는 엄마는 없대? 걔들한테는 엄마는 없대? 돈밖에 없대? 어? 엄마 사람이야. 인간이야. 참는 것도 있지. 너무 참아서 생긴 병이야, 저거. 어? 나 같은 건 있지. 나도 우리한테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나 같으면 이제 그러겠어. 그냥 내가 내게 살려니까 엄마 그냥 엄마 좀 쉬어. 우리 땀에 지금까지 30년 35년 그렇게 됐어요 세월이. 그 세월 때까지 한 번도 엄마 놀아본 적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매일 돈이야. 맨날 돈 달래. 근데 어디서 돈을, 엄마, 정주영 딸이야? 아니면 기업의 딸이야? 아니면 중소기업의 딸이야? 난 있잖아. 딸 목소리도 무섭고 아들 목소리도 무서워요. 엄마를 됐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엄마 나 편안해가 아니라 엄마 나 힘들어 밖에 매일 듣는 말이에요. 엄마 나 힘들어야. 아닌가요? 아, 별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는 안 해요. 얘기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네. 지들 생계 유지를 하고 네. 엄마를 주는 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 거라고요. 간접적으로요. 예? 어쨌든 엄마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돈 나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엄마 돈 주세가 그 엄마가 알고 있잖아요. 제 돈 떨어졌구나. 제 직장 안 다녀서 힘들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나라도 벌어서 우리 애들 집안은 잡아줘야지. 어? 왜 엄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데? 어? 애기 어차피 아빠는 집을 나왔으니까 저라도 책임지고 똑바로 잘 키우고 싶어서. 지금까지 책임졌잖아요. 지금까지 책임졌잖아요. 35년을 책임졌으면 됐잖아요. 그 정도면은 다 지들 밥벌이 할 나이 됐잖아요.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아까 우리 용사장님이 에어컨 틀어놔서 언니 떤 줄 아는데 저 불안증이 심장이 지가 떨려서 근육이 떨리는 거라고 저거 병이라고 저거요. 어? 손도 덜덜덜 지금 떨고 있어요. 어? 나 이럴 때 진짜 전복이 싫어. 어? 단 집에서 5분 앉으니까 힘들어. 10분 앉으니까 힘들어. 아, 내 직장이 뚜렷하게 나 2, 3년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럼 마음 놓고 쉴 것 같아. 네.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쉴 것 같다고. 네. 근데 하루하루가 불안해. 네. 내가 언제 잘릴까? 나 또 언제 잘리면 나 또 어디 가서 또 해야 되나? 그 장애가 우리 언니째 불안장애, 공황장애 다 갖고 있어요. 우울증. 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어?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 치료는 받고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죽을 만큼 힘든 고비만 그냥 살짝 넘겨줄 뿐이고. 저게요, 심하게, 심하게 저렇게 떨잖아요? 발 다 돌아가요. 혀 안으로 다 들어가요. 저 심하게 떨면요. 어? 손 다 돌아가요. 그것이 20분 있으면 죽어요. 나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말 좀 해줘봐요. 없는데요. 없어요. 네. 앞으로 없다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혹시 들어오면 이 사람 잘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언니한테 친구로서 도움이 될 거고. 네. 언니는 솔직히 옷은 이쁘게 입었지만 친구들도 솔직히 만나기가 무서워요. 두렵고. 응? 틀렸나요? 두렵진 않은데요. 사람, 불안감. 사람 만나고 오면 조금, 그러니까 기빨린다고 해야 되나요? 불안감. 많이 조금 몸이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좋은데 자주 못 보는 거예요. 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 올라갔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버리잖아요. 여기서요. 내가 어떻게 보면 병원 원장보다, 일만한 원장님들 죄송한데 병원 원장님보다 내가 어쨌든 더 잘 맞춘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이 아파봐서. 지금 그 정도는 많이 안 아프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머리 한 방이에요. 야, 나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애들 그만큼 성공시켜놨으면 됐어. 그만큼 애들 대학교 잘 보내놨으면 됐어. 그러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데, 손자, 손녀 다 나면 그 애를 집까지 다 마련해서 줘야 돼? 그게 언니 인생이야? 응? 하지 마. 네. 이제 너네들을 벌어서 너네들을 먹고 살아 그래. 나한테 기대지 말라 그래. 네. 어? 몸모두 챙기세요. 어? 네. 진짜로 평생 나를 먹여 살린다는 새끼, 3년도 못 갔어요. 네. 맞죠? 3년도 못 가서 다른 여랑 바람나고 도망간 새끼 천벌 받을 거야. 응? 한 여자 인생 저렇게 조져놨어. 그냥 그 약속을 하지 말든지. 순진한 사람들은 그 약속 믿어요. 응? 네. 됐죠? 그러니까 직장 떨어질 일 없어요. 그럼 기다리면 되나요? 다른 네. 거 알아보지 말고요. 알아보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년은 좀 좋아져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일이. 내년은 좋아져요. 내년은 풀려요. 이 일이요? 예. 원래 하던 일이요? 예.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내년 2월 달부터 풀리니까. 그럼 너무 같은 일을 하게 되나요? 아예 다른 일을 하게 되나요? 다른 일을 해도 약간 같은 쪽의 일이에요. 아. 약간 같은 쪽에. 나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